전체 공장인데 고개 놓으게. 자, 이렇게 3.1운동이 터지게 되니까 일본도 깜짝 놀랐어요. 일본은요, 이 조선인들 그냥 패면 말 듣는 줄 알았지? 호호. 전국적, 거족적 항쟁이 터지게 되니까 일본이 아, 이렇게 통치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3.1운동의 결과 일제의 통치 방식이 바뀌어요. 무단 통치에서 무엇으로? 소위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더라. 뭔가 느낌 자체가 조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문. 예, 무에서 문으로 온 거야. 아, 뭔가 좀 억압적인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좀 이렇게, 아, 좀 이렇게 좀 풀어주는, 예, 그런 느낌 들겠죠? 소위 문화 통치.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원래 총독은 군인만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런데 문관도 가능하도록 열어놨습니다. 좀 다행이겠네. 다음, 자치. 예, 자치를 좀 많이 열어놨어요. 그래서 뭐 도평의회라든지 부면협의회. 아, 너희들 많이 힘들었구나. 그럼 너희들끼리 그럼 자치적으로 뭐 건의사항 있으면 그거 건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고해. 뭐 도평의회라든지 부면협의회. 뭐 동네 단위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현의회 만들어가지고 자치권을 주는 그런 모습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요. 헌병이 그렇게 무서웠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그냥 경찰로 가자. 보통 경찰로 갑니다. 예, 태연이라는 제도도 이제 없애지요. 아, 지금 뭔가 지금 일제가, 예, 좀 풀어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으흠. 자,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었잖아. 크, 너희들이 운영하는 신문도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것들도 창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고 초등학교 4년, 일본은 6년, 속상 있어? 알았어. 그럼 똑같이 초등학교도 6년, 조선일도 6년 하자. 그래서 2차 조선 교육령을 통해 가지고 학제를 또 통일시키는 모습들이 있었다. 오, 뭐야? 이 정도만 보면 야, 괜찮았는데,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정책들이 철저히 기만적 모습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기만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갑시다. 문관 총독이 가능하다고요? 네, 가능만 하지. 일제가 폐망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문관 출신의 총독은 없어요. 뭐야 자는 거야 이게 지금. 자치권을 주겠다고요? 도평의회, 부면협의회 통해서. 네. 하지만 여기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사람들은 일본인이거나 친일적 인사들. 그들 외에게는 결정권을 주지 않습니다. 뭐가 이게 지금 자치권을 주겠다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민족 간 내부를 분열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친일파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들이 좀 봐줄게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친일파들을 봐주겠다는 것.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아, 이 조선인들 말이야, 이 머릿속부터 이게 이 조선의 역사가 이 잘못된 역사고 조선의 역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역사라는 걸 좀 알려줘야 되겠어. 저항하지 못하도록 의식 자체를 바꿔놔야 되겠어. 역사 건드립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조선사 편수회라는 거예요. 네, 식민사관. 조선인들은 만났다면 싸우고 당파 싸움하고 말이야. 맨날 막 그냥 안 좋은 모습 보여. 이런 거 보이는 거죠. 당파성론. 게다가 정체성론. 조선의 역사는 멈춰져 있다. 너희들 그거 알아? 조선 너희 역사는 우리 일본 역사에 비해서 한 1000년 정도 뒤쳐져 있어. 너희들 지금 조선 역사는 일본 고대사 수준이야. 고대사 수준. 그 미개한 너희들을 지금 우리가 아유 정말 돈 들여서 우리가 지금 이제 바꿔줄게. 에이. 고마운 줄 알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선인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거지. 너희는 무식해. 너희는 보잘것없어. 너희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라와. 가스라이팅. 이렇게 가 저렇게 가. 이런 모습들을 지금 역사를 통해서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통 경찰? 네. 이거 거의 그
옷만 바꿔 입은 거야. 옷만. 오히려 경찰의 숫자는 더욱더 늘어납니다. 뭐야 이게 지금 더 감시친 더욱더 촘촘해진 거 아니야. 게다가 이때 특히 1920년대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거든요.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강력한 법을 하나 만들죠. 그게 바로 치안유지법 1925년도에 만듭니다. 더욱 강력한 법을 만들면서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게 1920년대에 얼마나 기만적이야. 얼마나 기만적이야 지금. 그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창간이라고요? 검열에 정간에 뭐 비어있는 공간 막 지운 공간이 그냥 신문에 두드룩히 나옵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기사만 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죠?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학제 통일했다. 예, 너희들 이제 조선과 일본 차별 없어. 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대학교 한번 만들어 볼까? 못하게 하죠. 자기들이 대학 만들죠. 그게 바로 경성제국대학. 네. 지금 서울대학교의 어떤 전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서울대학교 역사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이 경성제국대학을 만들면서 1920년대 만들면서 또 이렇게 우리 민족 내부의 교육을 억압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기만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말로만, 보여지는 것만 뻔드르르하게 만들고 속을 딱 들여다보면 아주 더 교활한 방법으로 아주 더 교묘하게 조선인들을 억압하는 그런 기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경제 쪽 한번 볼게요. 1920년대입니다. 자, 1610년대 땅 정리 다 했어. 네, 빼앗을 거 빼앗았고 예, 세금 뜯어낼 거 다 뜯어내고 정리 싹 세팅했어. 그럼 이제 20년대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을 쭉쭉 빨아가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시행한 것이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뭐냐면 쌀 증산하자라는 건데 1920년대쯤 되면 여러분 일본의 그 자본주의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요. 일본 자본주의가 많이 발달한다는 얘기 뭐냐면 노동자들이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노동자가 되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자본주의가 그래도 발달하는 거니까 물건을 만들던 노동자들이 많아져야 되니까 그죠?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한다면 농촌에서 쌀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쌀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부족한 내용을 어디서 채우겠다? 조선에서 채우겠다. 그래서 쌀 증산 계획,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증산에는 성공합니다. 뭐 비료라든지 뭐 저수지라든지 뭐 이런 어떤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증산은 성공해. 근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 증산량보다 수탈해 가겠다는 목표량이 더 많은 거야. 이건 아니지. 증산된 것만 가져가도 참 속상할 판인데 증산된 것보다 더 많이 가져오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럼 뭐야 우리 농민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증산시켰는데 오히려 상태는 결과는 더욱더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소야 이게 지금.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일본이 만주에서 싼 잡곡을 수입해가지고 그럼 너 이거 먹어. 열심히 농사지어가지고 쌀 증산을 했더니 쌀은 못 먹고 만주산 잡곡을 먹게 되는 이 모습. 식민지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식민지는 본토 중심의 정책에 서포트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쪽쪽 빨대 꽂는 거예요, 식민지는요. 예, 빨대 꽂아 쪽쪽 빨아먹는 이런 어떤 그 수탈 체계가 지금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게다가 뭐 계량, 개간, 종자, 수리시설, 저수지죠. 이걸 통해서 증산은 성공했는데 여기에 들어갔던 이 비용들 있잖아요. 이 비용은 또 농민들이 또 내야 돼. 뭐야 이게 지금. 내 돈 내가지고 쌀 증산했더니 다 뺏기고 난 오히려 배고픈 사람 만주산 잡곡을 먹고 있어. 야 황당해 어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일제는 조선은 쌀만 지어. 너희는 쌀만 지으면 돼. 일본이 필요한 거 너희들을 보충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쌀의 단작화 현상. 이거 골고루 작물들이 지금 재배가 돼야 되는데 다 필요 없어. 쌀만 재배해. 일본이 필요한 거 너희들 제공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쌀만 재배하는 쌀의 단작화 현상.
쌀의 상품화 현상. 쌀은 이제 그냥 일본으로 팔려가던 상품이 된 것이죠. 오로지 쌀. 1920년대는 그저 일본이 바라보는 시선은 조선은 오로지 쌀을 생산하는 창고야. 이렇게만 바라보는 시선. 아, 정말 얼마나 수탈이 지금 심해졌겠습니까? 그죠? 자, 게다가 일제가 이제 1920년대 자본주의가 많이 발달하니까 자본이 쌓인 거예요. 자본이 쌓이면 이걸 또 투자하고 싶을 거 아니야. 드디어 조선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네. 1910년대 일본 스스로 회사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세울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놨잖아요. 일본이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무슨 뭐 회사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복잡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위해서 바로 회사령을 폐지해줍니다. 일본 거대 자본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게다가 관세까지 폐지합니다. 야, 회사를 이제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그리고 관세까지 폐지가 되는 거예요. 일본 자본으로서는 그냥 무임승차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투자만 해가지고 그냥 뽑아가기만 되는 것이죠. 그 좋은 구조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러니까 1910년대 회사령 때문에 가뜩이나 민족 자본이 위축되고 있는데, 1920년대 회사령이 폐지된다고 해서 우리가 공장을 세워봤자 일본 거대 자본이 들어오면서 경쟁이 안 된단 말이죠. 당연히 민족 자본은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1920년대 와서 이 민족 자본들이 그 위기 의식 속에서 이러다 우리 다 망해요. 그러니 제발 국산품 좀 사주세요라고 하는 물산장려운동을 20년대 실시하게 된 배경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10년대는 폭압적 방법 속에서 쭉쭉 수탈해가는 모습이었는데 20년대는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더욱더 올가매고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일본 자본이 성장할 수 있는 그 토대를 열어주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소위 문화통치의 실체다. 기만적인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